예,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알고 있는 금화당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드릴 거예요. 네. 사주만 보고 네. 조금 어떨 것 같은지, 어떤 분이실 것 같은지 사주만 말씀드릴게요. 네. 1966년 66년 9월 4일생 네. 이분이 올해 운이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운이 안 좋은데도 저기 뒤에서 위에서 빌던 조상도 많고 그러고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어머니가 절에 가서 많이 불공을 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살아오신 거는 되게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오셨어. 엄청 불곡이 많게? 불곡이 엄청 많았어. 근데 이분도 독할 때는 독해도 마음이 많이 여리시네. 그리고 남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돈이 없어도 배고픈 사람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 만 원 있으면 거기서 자기 차비만 남기고 그런 분을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성공을 많이 하셨어요. 어느 쪽 사람 같으세요? 약간 좀 어느 업계? 이거 요리사. 요리사? 응. 왜요? 몰라요.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칼질하는 칼질하는 게 보여요? 네. 옛날에는 많이 힘들었네. 돈도 많이 뜯기고 까먹기도 많이 까먹었네.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게 부각이 돼서 방송국에도 나와요.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해나가지 그렇지 않고는 이분 성격에 안 돼요. 이분도 그 집이 세요. 원하는 거는 다 해놔야 돼. 똑바로.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요. 맞아요. 진짜 안 돼요. 앞으로 좀 어떨까요? 앞으로는 이분 괜찮아요. 앞으로 그냥 쭉? 응, 탄탄대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부설 수 없을까요? 부설 수는 한 번은 있었어요. 한 번 이미 있었다? 응,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미지에 타격은 안 가요. 앞으로 그냥 쭉 그러면 탄탄대로네요? 탄탄대로예요. 와,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네. 영상으로. 영상으로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유튜브 영상 나오면 그때.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게 네. 좀 다 맞아요. 다 맞아갖고 누군지 대충 알지 않으시겠어요,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신 것 종합을 한번 해보세요. 요리사고 후덕하고 아내도 있고 돈도 잘 버시고 백종원 씨요? 백종원 씨? 응. 맞아요. 백종원 선생님은 진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해나가셔요. 만약 백종원 씨가 우리나라 대통령 된다면 잘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세요.